복근 운동으로 한 번쯤 도전해봤을 동작, 컬업. 막상 해보면 복부의 자극이 애매하게 느껴지거나 복부보단 목만 아파와 고민이었다면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20회씩 딱 3세트만 진행하셔도 윗배 탄력이 확 잡혀 생각보다 빠르게 로망의 크롭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위쪽 복부를 단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컬업이라는 동작을 선택하는 이유가 우리 복부의 기능은 체간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누워서 상체 올리는 컬업 동작 자체가 저를 보시면 위쪽 복부 위주로 숙여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거북목이 있고 윗배의 밸런스가 충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컬업을 진행하면 내 위쪽 복부가 충분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는 건데 복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목만 많이 숙이는 이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따라 해보자면 이렇게요. 둘, 셋. 당연히 고개를 많이 숙여도 이 위쪽 복부도 어느 정도 굴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부의 자극은 조금 느껴지지만 이렇게만 오래 연습하면 나중에는 복부의 자극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거나 목에 부담이 느껴져요. 이런 잘못된 쓰임을 숙지해도 몸이 약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경우에는 이 매트에 누운 동작에서 컬업으로 위쪽 복부의 굴곡을 충분히 만들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어렵게 하기보다 정말 쉬운 포인트로 엄청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폼롤러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조금 단단하고 큰 쿠션도 좋고요. 미니 짐볼도 좋습니다. 이 폼롤러를 내 날개뼈 아래쪽 선 정도, 속옷 라인 선 정도에 두고 두 발은 어깨보다 약간 넓게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에 턱 당기고 준비해줍니다. 여기서 천천히 내 명치 높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이 위쪽 복부 힘을 최대한 당겨서 올라와 주세요. 마시면서 이 위쪽 복부 늘어남 느꼈다가 내쉬면서 올라와 줍니다. 이번에는 마시면서 아까 일자 위치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윗배 강제로 이완시켜줬다가 내쉬면서 급하게 여기서도 고개가 아닌 최대한 윗배 힘으로 올려주세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도 그냥 툭이 아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근육 쓰임은 달라져요. 이 위쪽 복부를 최대한 늘린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면서 이 아이들을 접으면서 내 상체를 일으키겠다는 느낌으로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주세요. 이 포인트는 그냥 매트의 컬업 포인트랑 동일하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매트에서 그냥 누워서 진행할 시에 내 몸에 힘이 약하면 내가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을 해도 위쪽 복부의 힘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운데 이 폼롤러를 속옷 라인 선쯤에 두고만 진행해도 이 소도구의 도움으로 내 잠들어 있던 윗배가 충분히 이완되면서 반대로 수축하는 힘도 충분히 수월하게 쳐줄 수 있어요. 이 동일한 동작을 미니 짐볼로도 함께 해볼 건데 미니 짐볼이 없다면 쿠션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 주세요. 폼롤러와 미니 짐볼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폼롤러는 단단하기 때문에 내 복부에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기보다는 내 위치를 고정시켜 잡아주는 용도, 내가 바닥에서 상체를 올리기 힘들었던 위치를 처음부터 위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이 짐볼은 짓눌려 있던 게 올라오면서 짓눌림이 약간 사라지고 이 남은 공의 힘으로 내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높이 올라올수록 더 약해지는 서포트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를 진행했을 때 똑같은 컨디션에 똑같은 위치에서 진행했을 때 폼롤러보다 이 미니 짐볼에서 더 와, 이 타들어간다 이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없으신 분들은 폼롤러로 다섯 번만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매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개가 덜 숙여질 수 있지만 이 소도구를 썼더라도 그냥 상체를 올리는 게 아닌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닌 턱 당긴 상태에서 최대한 윗배를 올려준다. 매트에서 보다 윗배 쓰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올라올 때 후 하면서 복부를 최대한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하나만 더.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윗배가 타들어 가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복부는 약하기도 하지만 많이 앉아있는 자세, 말고 있는 자세로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꼭이 복부 운동이 끝나면 이렇게 그대로 뒤로 누워서 복부 이완시켜주는 시간을 함께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완시키는 동작은 내가 뭐 일하다가 밥 먹으면 늘 체한다 하는 분들 복부에 이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고 복근 운동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어떠신가요? 10개째만 돼도 윗배에 못 느껴보던 그 찢어지는 그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럼 다음 레네지 이 시간은 홈트 동작 좀 했다 하면 꼭 나오는 진짜 베이스 기본기 동작인 내발기기 자세 마스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운 한 가지 운동, 힘들고 어려운 10가지 동작 부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